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무인화,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이 생기는가 하면 매장 전 제품에 무선 주파수 기술이 적용돼 손님들이 원하는 제품의 위치와 수량을 알 수 있게 해놓은 옷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무인화 바람으로 밀려날 기술 소외 계층이나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 아나운서를 롤모델로 하는 AI 박은영. 바그라고 불러주세요. 바그는 아나운서도 좋지만 가게, 옷가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어요. 찾는 옷이 어디 있는지 안내하는 것은 기본이고 옷을 입고 나온 손님이 옷을 사게 만드는 필살기도 알아요. 그 옷은 딱 손님 옷이네요? 어머나, 훨씬 날씬해 보입니다. 이 옷은 딱 한 장 남았네요. 이러면 안 사고는 못 빼길 거예요. 박으, 남아있는 수량을 알 수 있게 한다던데 한 장 남았다고 말한다고? 그래야 장사꾼이니까요. 크크크. 그렇게 따지면 그 옷은 딱 손님 옷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믿으세요? 그것 역시 늘 옷가게에서 하는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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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은 얼굴, 로봇도 미남은 알아봅니다. 미남이시네요. 크크크. 운동선수는 대체로 소리를 처리할 때 잡음이 적은 건강한 뇌를 가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엘리트 운동선수가 비선수보다 뇌에 잡음이 덜하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는 긴박한 상황에서 팀 동료나 코치 등의 목소리 등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경향은 운동 종목과 선수 성별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캡틴 두 개의 심장 박지성입니다. 쓰여물단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은 심장이 두 개 달린 사람처럼 두 배로 많이 뛰었다라고 붙여진 별명이지만 실제로 심장이 두 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도 있고 예전처럼 뛰기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뛰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쓰여물단 이제는 두 개의 심장보다는 방금 나온 얘기처럼 건강한 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박찬호 선수도 투머치 토커 두 개의 혓바닥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잡음이 적은 뇌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박찬호 선수에게 물어봤다가는 또 대답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며 94년도 LA에 있을 때 얘기를 시작할지도 모르고 내가 또 괜한 걸 물어본 거구나 생각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운동선수들이 감독의 목소리는 잘 듣고 상대편 응원단 소리는 무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딩 감독님, 제가 감독님 말 잘 들었나요? Of course, 지상. 미국의 한 부동산 회사가 송년회에서 약 119억 원을 깜짝 보너스로 직원들에게 나눠줘 화제입니다. 로렌스 메이크란츠 회장은 회사의 주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너스는 업무 성과와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근 고용돼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직원이 가장 적은 보너스인 약 12만 원을 받았고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은 직원은 39년 근속자로 약 3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팽하! 안녕하십니까? 팽수입니다. 신이나 신이나 애템 애템 신이나 애템 애템 신이나 팽수야 오늘은 또 뭐가 그렇게 신이 났어? 너무나 멋진 회장님입니다. 이런 사장님들이 많다면 훨씬 더 일할 맛이 날 건데요. 아무리 일을 해도 내 월급은 똑같고 사장님처럼 바뀌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맘때 이런 뉴스가 이 시점에 나온 게 너무 반갑습니다. 듣고 있냐 김명중 팽빠